안녕하십니까. 부동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네, 학생들하고 영어 기초 스크랩. 영어 자체를 뭐 영어를 단어를 외운다든가 읽어준다든가 문장을 뭐 해석한다든가 이런 공부 전에 이렇게 전체에 뭐가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있고 뭐뭐를 외워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이런 걸 누군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니까 그치? 바로 수업 나가고 독해 나가고 그러니까 좀 생각 좀 해보라고 전체 틀 잡아주는 걸 서너 번 나가줘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뭐 아이가 의지가 있으면 그렇게 들은 다음에 이거 뽑아달라 그래서 한번 읽어보든지 외워보든지 하는데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첨소특급하니까 어떤 애가 연표 5천 넘고 우리나라 역사 첨소특급까지 다 해놓고 한 번에 다 해놓고 나 이제 알아. 그건 아니죠. 연표가 한 장짜리 연표도 있고 50장짜리 연표도 봤죠? 해봤죠? 본인이 3시간 동안? 자 보시면 이제 접속사. 접속사는 대등 접속사. 대등은 같다는 거예요. 이거랑 그래서 동등한데 단어와 단어의 접속사를 넣기도 하고 구와 구, 절과 절. 절은 주어, 동사 구조가 있는 거고 구는 주어 부분만 있든지 동사 부분만 있든지 하고 이건 동사, 주어구, 서술구 이렇게 되기도 하고 명사고 품사처럼 되어 있는 것도 다 굽니다. 형용사고 부사고 이런 것도 됐죠? 이렇게 됐을 때 연결에 대해서 이거 중복된 문장이니까 중문입니다. 중문. 그럼 중문이고 이거는 복문이다. 아, 그럼 이게 무슨 취해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중문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근데 복문은 한 문장이 끝나고 마침표하고 접속사가 있고 아니면 여기에 접속사가 있고 또 문장이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는 복수의 문장입니다. 복문. 자, 어쨌든 명사절 접속사, 관계사절 접속사. 그럼 관계사는 뭐냐? 접속사랑 품사의 기록이 같이 있어요. 관계. 앞뒤에 관계를 나타내주면서 이렇게 주격관계대명사면 이게 주어의 역할을 하면서 접속사도 되고 목적격관계대명사면 이게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접속사가 그러면 그 대시. 대시 목적어의 역할도 하면서 목적어 뒤에 생략하고 대수 역할하고 접속어로도 씁니다. 관계의 역할, 접속사의 역할과 품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게 관계 대명사입니다. 관계 접속사. 자,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있습니다. 보니까 대승은 근데 이제 대등을 봤을 때 재밌는 게 뭐냐면 대등이 같으니까 등이니까 그리고 만들 것 같은데 그리고도 그렇고 또는 그러나 이렇게 다 있죠 여러 종류가. 그렇죠? 이 접속사를 이렇게 역삼각형을 칩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 문장에도 접속사가 있으면 문장이 있고 문장이 있죠? 이쪽 문장에도 영향을 받고 이쪽 문장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표시예요. 근데 왜 세모를 안 치냐면 세모를 치면 접속사에다가 긍정 부정을 할 때 동그라미 긍정 부정 세모를 치면 그 접속사랑 헷갈리겠죠? 혼동될까봐 역삼각형을 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애들이 자기 마음대로 칩니다. 체크하는 공부라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이 흔들리면 나중에 더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고 더 다양한 것을 하지를 못해요. 혼란스럽지 않게. 그래서 체크법을 또 가르치는 것을 어느 정도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누적 기록부를 안 쓰면 내 제자가 아닙니다. 그냥 공부하러 오는 겁니다. 돈 내고. 그럼 누적 기록부 쓰면 그때부터 내 제자입니다. 그래서 얘 어떤 여학생한테 경고했습니다. 그거 안 쓰면 내 제자 아니라고.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한테. 그리고 누적비록 안 쓰면 혜택도 적습니다. 혜택도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적비록을 안 쓰는 아이가 성공할 확률이 적습니다. 거의. 누적비록을 쓰는 아이는 공부하기 때문에 의지가 있는 거고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줄만 합니다. 그 이해되셨나요? 자 어쨌든 자 그렇게 돼서 그 보면 and 항상 복수 숫자를 할 때 두 명이니까 그리고 또는 a b c 또는 d 뭐 마지막에 일치하고 이거는 yet 하지만 부사 그죠 이렇게 so 절만 연결한다 너무 그래요 for 절만 연결한다. 이건 전치사로도 쓰인다. 부사로 쓰인다. 그죠? 자,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런 것도 접속사인데 상관 접속사랍니다. A와 B가 연관된다. C
상관이다. 쌍으로 관련됐다. 상관됐다. 됐어요? 이럴 때는 A와 B 모두 하면 둘 다 외우는 거고 either A or B 둘 중에 하나 or 그러면 이거는 아닌 either 이거는 A가 아니라 B 그러면 but B but B A가 아니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but B가 중요합니다. 이건 뭐 A뿐만 아니라 B다 그죠? 그러면 둘 다 역시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단어도 외우셔야 된다. 둘 다 both 이거는 or 이건 neither 이건 but B 이거는 also 역시 둘 다 그죠? 그러니까 아, A가 중요한 게 아니라 B가 중요하다. A보다 B가 크다. 그럼 B가 크다. B가 크다. 이게 더 포커스인데 헷갈려 시험 볼 때 A가 아니라 B가 뭐 A야 B가 뭐가 컸더라 막 이렇게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더 한 번 더 기억하시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걸 보시면 등기적 속사는 그냥 어느 정도 할 만한데 종속적 속사는 이렇게 나오네요. 명사절 그죠? 주목보죠 항상 맞아요? 주목보 별거 없죠? 명사는 주목보밖에 없죠? 그죠? 근데 보어가 아 그죠?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고 그죠? 동사의 목적어도 있고 맞지?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that은 다 쓰는데 동격도 된다 동격 A와 B가 같다는 것도 된다 근데 전치사의 목적어는 안 된다 that은 그 다음에 동격 목적어는 생략 가능하다 아, 이거랑 A랑 B랑 같다는 동격 목적어 이거는 인지 아닌지다 A인지 아닌지 주어 목적어가 불가하다 나머지는 다 된다 A인지 아닌지 B인지 아닌지 예. 자 의문사가 있어요 의문사 그러니까 W 어? 아, 이렇게 W 다 시작하는 거 H로 시작하는 거 하나죠 어? 육하원칙 의문사, 의문 대명사 자체가 주어 또는 대명사니까 주어는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 플러스 명사 자체가 주어 또는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의문 형용사, 이건 의문 대명사인데 의문 형용사도 있다는 거죠 그건 주어 목적어 그러면 의문사도 주어 목적어 역할을 하네요 그쵸? 일단 명사와 형용사로 나누네요 그쵸? 그러면 명사, 형용사 하면 부사도 있을 것 같은데 의문부사도 있네요 그죠? 아 그러면 의문사도 명사 그죠? 형용사 부사로 다 쓰이는구나. 자 그러면 복합관계 대명사는 뭐냐면 복합이다. 관계 대명사에다 플러스 대명사까지 포함됐다라는 거야. 그러면 누구든 간에 그러면 ever가 붙은 거네 ever. 아 그러면 ever가 복합됐다. 그죠? 그러면 누구든 간에 누구 무엇 어디든 간에 어느 사람이든. 그럼 복합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에다가 관계대명사인데 대명사가 또 ever가 붙어서 이게 어떤 사람이나 라는 뜻으로 되어 있구나 라고 일단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한꺼번에 이거를 다 퍼펙트하게 외울 수도 있는데 그쵸? 이걸 외우기 전에 아 여기 접속사는 뭐 있어? 종속접속사는 뭐 있어? 이거 외우는 게 먼저인데 영어 공부를 하면서 항상 어떻게 해요? 요거 있으면 요거만 막 달달달 외우고 그게 뭐야? 그럼 몰라요 그죠? 큰 목차부터 외워야 되는 거야. 큰 목차부터. 자, 그래서 how는 how, 그죠? 여기 의문사에는 how는 접속사로 쓰이면서 부사나 형사로도 쓰이기도 한다.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명사 자리에 오며, 의문사 to 부정사. 그러면 의문사하고 to 부정사. 그러면 이건 뭐뭐 하는 것이죠? 하는 것 해도 되고. 의문사 주어, 의문사가 왔으니까 주어하고 주어하고 슈드 그러니까 의문사 순서가 의문사 주어 슈드 이거를 화투도로 바꿔줬네 이게 의문사 주어 슈드를 화투도로 바꾸자 그러면 뭐라고요? 슈드도 빼고 주어도 빼고 두 대신 두 썼는데 그죠? 투두 이렇게 쓰는 거죠 나중에 주어하고 동사 빼고 조동사 빼고 투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거 바꾸는 걸 또 배웁니다. 자, for ever하고 which ever는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민다.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내니까 형용사죠. 명사를 꾸미니까 형용사죠. 명사를 꾸미는 거는 앞에서 형용사 꾸미든지 뒤에서 꾸미잖아. 그치? 응? 그래서 복합관계 형용사라는 것도 있구나. 복합하면 대명사뿐만 아니라 근데 명사를 앞뒤에서 꾸미는구나. 이렇게 자, 근데 후메버
홈 목적격이네. 후에버 목적격이네. 가능하나 전치사 뒤에서는 홈에버. 전치사는 목적어를 바라죠.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으니까 홈에버. 홈에버. 이렇게 기본이 탄탄해지면 나중에 읽을 때 문법을 그냥 쭉 책을 읽어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낯설은 거 자기 거 이걸 봤는데 낯설다 하는 것만 노트 기본 노트에다가 잠깐 옮겨 적으면 됩니다. 자, what과 that 제일 많이 쓰이는 거예요. what과 that. what은 무엇이고 that도 그것인데 what 명사절만 쓰이고 what 자체가 주어 목적어를 다 써. 근데 이거는 불완전한 절이 뒤에 오고 that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다 쓰이네요. 어디든. 그 대세 용법 또 따로 배웁니다. 엄청나게 여러 가지의 대세 용법이 있어서 만능 접속사처럼 쓰여서 지시 대명사도 쓰이고 자 관계사절 그쵸? 그때 절 앞에 명사는 선행사 먼저 왔어 선행사 그 뒤에 오는 거는 후행사 앞에 오는 건 선행사 수식하거나 선행사 앞절의 부가가 부가 설명 추가 설명을 하거나 그러면 계속되는 거야.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수식어는 거품과 같은 거다. 그래서 수식해주는 거라, 그지? 자, 여기를 보면 관계 대명사, 이건 대명사야. 그러니까 접속사가 관계고 대명사죠. 관계 부사야. 접속사가 관계고 부사죠. 그럼 이거는 장소나 장방심어교. 부사적 용법 났네요. 장방심어교 외웠죠? 이게 장방심어교 됐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됐고 이 앞에 선행사들이 이런 것들이 오면 접속사와 관계부사를 이걸로 쓰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나 동물 사람 모두 이거 외웁니다. 똑같이 뭐 사람은 후흠이고 사람 사물 사물 동물 모 사람하고 사물하고 동물 사람은 아니죠? 사람은 아니죠? 그럴 때는 위치 쓰고 전부 다 쓸 수 있는 것은 대시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런 것처럼 선행사가 앞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인데 그놈 와야 돼 이렇게 그 사람 와야 돼 이렇게 하는데 동물 보고 그 사람 와야 돼 그분 와야 돼 이렇게 안 하죠? 그거 와야 돼 그러죠? 또 그래서 그 이게 사람이냐 사물이냐 동물이냐에 따라 우리 또 지시어 다르죠? 그런 것처럼 얘네도 다릅니다. 자 소유격은 뭐 후주고 뒤에 관사가 안 붙는다. 자, 여기 뭐나? 주어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걸 보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왜? 이게 이렇게 되고, 이 전체를 해서 이걸 설명을 해줘요. 이 명사를. 근데 이거 자체가 전체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이거 설명을 해주는데, 이 목적어가 요거예요. 요게 이 뒤에 또 나와야 돼. 그러니까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고. 어쨌거나, 관계사, 관계절 동사, 관계절 주어, 선행사의 수, 시, 태, 다 일치해야 되죠? 수, 시, 태, 주어 동사, 맞죠? 주어 동사 일치시켜야 돼, 수, 시, 태. 그러니까 수, 시, 태만 외워놓으면 금방 지나가는 거 맞네. 간단하게 외우면, 그러니까 공부가 그래요. 암기하면 더 빨라져. 암기하면 빨라져. 우리나라 시험은 고등학교 3학년 것도 통째로 외우면 수학까지도 다 외우기만 점수 나와. 이해 하나도 안 해도. 좀 무식하게네. 예? 암기식이고 주입식이 우리나라는 결정코. 이해식이 아니야. 근데 이해를 하면 암기가 오래 가고 더 빨리 되니까 이해를 시키는 건데, 예? 속도랑 상관없이 암기하면 점수 잘 나와. 우리나라는. 예? 외국 대학 가면 그렇게 안 되고. 자, 주격, 소유격 관계대명사면, 이게 후주가 소유격이지, 외울 때. 후주. 자,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는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주거고 동사지. 그래서 이렇게 생략 가능한다. 비동사. 이것도. 이것도. 그쵸? 왜 그러냐면, 그 장소야. 그치? 선택한. 그러니까 선택한 장소. 이렇게 해줘도 되니까, 직접적으로. 그쵸? 이렇게 주격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 했고, 접속사 근데 절이 같이 들어가니까, 절이, 어떤 절들이 들어오느냐, 그럼 부사절 들어온대. 이렇게, 이게 들어가면 부사절이래. 여기 있는 건 뭘까요, 전부 다? 부사절.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고,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이걸 다 계산을 하면 장방신목이 조정량이 돼요. 요거는 뭐라 해요? if 만약 하면 접속사예요. 접속사 전부 다. 요것도. 자, 그러면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요? so that can이 in order that이 할 수 있도록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외우는 거야. 보고 하는 거야. 자, 복합관계 부사는 아까, 아,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형용사도 있었죠. 관계 대명사, 관계형. 이거 관계부사, 관계는 접속사 역할을 하고 이건 부사 역할을 하나보다 참 끝이죠. 복합이니까 ever가 붙나보다 ever 그쵸? 하나하나 요거 자체에서 그 이해하는 거 노력만 하면 된다는 거지. 자, 부서자는 동사가 비동사, 주어 비동사는 생략 가능하다. 아까도 주어 동사하면 비동사일 때 생략 가능한 것들이 있었지. 부사절 부사 절 앞에 오는 건 원칙이지만 부사는 아무데나 나와. 절 앞에 오고 접속사가 있으면 앞에 오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지. 보통 앞에 온다고. 시간 조건 부사절이지. 가까운 시간은 뭐 미래로 나타나기도 하지. 자, 부사절 접속사 두 개가 연속해서 올 수 없지만 이거 예외적으로 until after래. 어, 이런 거 나오면 애들 이상해요. 접속사 전 뭐 접속사 접속사 두 개 붙었어요. 그렇지. 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 혼용되는 부사절 접속사. 봐. 전부 다. 시간 조건. 오, 여기 다 있네. 장방시목일 조정량. 다 됐어요? 아, 제외도 있네. 됐죠? 그러니까 부사절 장방시목일 조정량 외워주면서도 그게 다는 아니야. 또 거기다 추가로 줄 많이 쓰는 걸 했을 뿐이지. 그 다음에, 게다가, 대어포, 뭐 이런 것들. 접속사 돼서 연결해줘.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는 두 개의 절을 연결할 수 없지만 절과 절을 연결하는 거야. And then 그리고 and가 있으면서 then 이렇게 beside 어, beside는 게다가잖아. 게다가 꼭 접속사처럼 쓰였지. 부사인데 그러니까 접속 부사. 자, 보십시다. 특수구문. 특수구문이라는 거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쓰다가 보니까 관용구야. 관용구. 관용구.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그게 수거. 수거와 관용구야. 그게 특수구문이야. 그게 문장 패턴이야.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그렇게 쓴대. 그러니까 받아들여. 그럼 편해 일단. 그 다음에 아, 이 영어 문장은 이건 잘못됐어요 하고 미국 애들한테 말해. 나한테 말하지 말고. 그래서 논문을 써. 그러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줄 거야. 우리의 습관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근데 안 바꿔. 사람들이 그렇게 쓰니까요. 그냥 쓸게요. 학문적으로는 당신이 뛰어납니다. 짱! 한 다음에 지들이 그냥 써. 이해됐어요? 어, 나는 이게 학교 다니면서, 아, 이걸 왜 외워야 되냐고. 안 외워도 되는데, 지금 인터넷이 돼요. 영어로 볼 자료가 훨씬 많아. 인터넷도 돼요.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영어를 봐야 돼. 문장으로. 그러면 남들은 그 자료를 못 찾는데 너는 검색해서 그 자료를 찾아갖고 사용할 수 있어. 그래서 연봉 차이가 나, 영어는. 그래서 영어는 공부가 아니라 생존이야. 뭐라고? 생존. 영어는 공부가 아니라 생존이다. 해봐. 영어는 공부가 아니라 생존이다. 생존이다. 진짜로. 연봉과 관련된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한글로 내가 유튜브를 찍으면 한국 사람 보는데 영어로 찍으면 전 세계인이 봐. 알겠어요? 그러면 니네가 진짜 신기한 걸 하나 딱 해갖고 유튜브에 딱 올렸는데 10억 명이 보면 0.5원씩 해갖고 5억이 생겨. 그럼 아파트 단체 생기는 거야. 한국어로 하면 신기한 걸 하면 다 봐. 애기까지 다 봐. 갓난아기 0살까지 다 봐. 그래도 5천만 명. 아? 기회가 다르니까 글로벌하게 세계인으로 살려면 니네 한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세계인이야. 세계인, 지구인 마인드가 달라져야 돼. 에? 한국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세계인이고 지구인이야. 그러니까 영어 해야 돼. 왜? 제일 많이 제일 그 공적으로 많이 사용해. 자, 어쨌든 이거 보면 S 형사부 S 건어 대수 S 거 이렇게 A타임이고 그러면 뭐 성질 나타내주고 수량 아 명사는 수량 그지? 특별정법도 있고 관련편 있고 원급은 원래 보통 이거 비교는 두 개 비교할 때 최상급은 더 좋은 거 뭐 이런 거겠지?
원금은 보통이고 비교급은 그지? 뭐뭐보다 비교급 than I'm happier than you. 너보다 그지? 행복해 그지? 그럼 than you 가로쳐버려 이렇게. 나는 행복한 게 중요해. 나는 너보다 예뻐. 그런데 예쁘다는 게 중요하니까 걔가 우연히 거기 있는 거야. 다른 애 와도 난 너보다 예뻐. 난 너보다 예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less than 너보다 than 너보다 덜하지. 그러면 뭐라고? than 뭐 위너는 얘. 얘는 얘가 위너 하이피가 그치? 더 플러스 최상급 더 플러스 최상급. 그럼 최상급은 뭐 ES도 붙인다. 요거는 뭐라고? 어? ER 붙이고 된이다. 그치? 그치? ER 붙여도 된이다. 이거는 ES 된이다. 뭐 쓰는 방법이야. 이 단어가 있으면 최상급이고 이 단어가 있으면 비교급이고 이 문장이 있으면 원급이거든.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애들이 설명해달라. 이거 너 롱가는 비교급이야. other than은 비교급이야. better than은 비교급이야. 뭐라고? 나보고 수업을 할 때 그걸 듣고 속으로 계속 따라가는 거. 어쨌든 수식어는 이런 거 있으면 원급에 많이 쓰이고 이런 게 있으면 비교급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걸. 자, 영어 공부가 왜 힘드냐면 언어야. 그냥 쓰이는 언어야. 그러니까 외워야 돼. 한 번에 안 외워져. 그래서 잘라서 매일 하는 거야. 잘라서 매일 외우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실력을 키워주는데 니네가 영어 문장을 계속 쓰고 단어만 하면 2년 정도 만약에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고등학교 수준까지 가. 매일 한두 시간씩 계속 하면 진심으로 배우려고. 그러면 내신 할 때 문제만 많이 풀어보면 됩니다. 내신 공부를 하러 갔더니 단어 외우고 있어. 문장이 해석이 안 돼요. 단어를 모르겠어요. 이제 전치사 오프가 뭐예요? 그치? 그러니까 미리 다 해놓으면 나중에는 문제만 풀어보고 틀린 것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지. 자, 여기 병치금은 나란히 논다고, 병치. 나란히 논다고. 자, 등위 접속사 아까 했었지? 그러나, 그리고 이렇게.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가 있었지, 크게. 그지? 종속은 조건절이지?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것처럼. 그지? 부사절이고. 그지? 종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로또에 당첨된다면 토끼를 사서 키울 거야. 그지? 뭐 하려고? 토끼를 사서 왜 키워? 토끼를 왜 사서 키워? 달토끼를 사서 키울 거야. 떡방아 찍나 볼 거야. 그래서 달토끼가 찍은 달떡을 팔 거야. 달토끼 얼마냐? 달에 가서 사와야 되는데. 응? 어쨌든, 그렇게, 만약 뭐뭐 한다면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하고 연결이 되지? 조건이니까, 그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일단 병치는 뭐라 그랬어? 나란히 있는 거. 명사와 명사의 짝을 잃고, 동명상고, 전치사고, 이렇게 짝이 있다고, 짝, 짝. 그지? 병렬 알아, 병렬. 그지? 옆으로 놓지? 병렬, 직렬 있지? 직렬은 말, 그냥 붙이지, 직접? 병렬은 이렇게 나란히 놓지? 그니까 짝이 돼 있는가, 병치구문? 도치구문은? 위치가 전도돼서 뒤바뀌지? 주어동사가? 어? 주어동사가 바뀌든지 강조를 위해서 바뀌든지 조동사가 앞에 나가면 주어동사가 바뀌지. have 비동사가 있는 경우 동사가 먼저 앞으로 가면 도치지. 없으면 두 동사가 조동사 앞으로 도치되기도 하고 일반 동사는 원형으로. 조동사가 없을 때 두 동사를 쓰기도 한다. 두가 조동사로 쓰기도 하고 본동사로 쓰니까. 그치? 자, 이렇게 보시면 가정법 문장에서 if를 생략하게 되면 if를 생략하게 되면 이렇게 were 이 이건 바뀐 거지, 그지? if I were 뭐 이런 식으로 쓰든지 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부정어가 있어. 이게 부정어야, 부정어. 조부동절에서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강조를 위해서 앞으로 가면 하들이 어렵다는 건데 조동사 이렇게 바뀐 거지. 자, 그다음 only 부사료가 되면 또 바뀐다. only 부사료가 되면. 단 하나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as then, as나 then의 문장에서도 도치를 한대. 어디 도착했냐? as 요거 누가 도치된 거냐? my friend 하고 그지?
영어는 기른 거 뒤로 가. 기른 걸. 뭔가 하나를 놓고 기른 게 뒤로 간다고. 점점 뒤로 가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자, 뭐. 영어를 가르치면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니네가 공부할 길을 기다리는 거야. 스스로 하기를. 왜?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영어를 설명해주고, 쫙쫙쫙쫙 하면 생존에, 시험은 보는데 생존을 못해, 니네. 니네가 스스로 문장 쓰고 계속, 그 문장 계속 외우잖아, 회화. 반복해서, 이거를 외운다고 이렇게 돼? 계속 하잖아. 나중에 돼. 레벨을 올려야 돼, 레벨. 그러니까, 영어는 하지 말라고 해도, 뭐, 시험제도가 이상하게 변해도, 무조건 하루에 한 시간 이상 하는 거야. 뭐를 위해서? 생존. 글로벌 생존. 우리는 뭐라고? 세계인이다. 우리는 뭐라고? 세계인이다. 지금 여기서 내가 유튜브 올리지? 베트남에서 보셔. 누가 보는지 모르겠어. 러시아에서 보셔. 영국도 보고. 인도도 보고. 누군가가 봐. 근데 내가 미안해. 그러면 영어로 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수업해주면 니네는 못 알아듣지만 그 유튜브에서는 다 알아들을 텐데. 이해되지? 세계에 대한 수고하셨습니다.